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세의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9월의 마지막 날이 결국 이렇게 끝났습니다. 최악의 한 달이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저 아마도 여러분들 궁금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번 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야, 이게 이렇게 하락해도 될까요? 코스피가 무려 12.81%나 하락했고, 코스닥은 무려 16.6%나 급락을 했습니다. 야, 사실 이 정도면은 거의 개별 종목은 한 20%씩 박살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계좌 상태가 지금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저 참고로 6월달에 그때 반대매매 터졌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당시 코스닥도 16.5%나 급락을 했었는데, 하지만 그 다음 달에는 큰 반등은 아니라고 볼수 있겠지만, 그래도 코스닥은 7.8%나 반등하는 등 이렇게 급락이 있고 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 정도는 되돌린 흐름이 보통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달도 꼭 그런 흐름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의 시황정리, 9월달 마지막 시황정리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또 빠졌습니다. 0.7%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0.3% 하락으로 장중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합권을 몇 번이나 두드렸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결국 또 빠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코스피랑 코스닥 둘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와서 그 부분은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코스피 차트는 결국 또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와중에 거래량이 조금 많은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월말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매동은 조금 괜찮았습니다. 개인만 매도, 외국인 기관 연기금 전부 다 소량 매수. 그렇다면 오늘 연기금은 무엇을 샀을까? SK이닉스, LG엔솔, 고려아연, 네이버, 삼성전자,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애플이 5% 가까이 하락하는 등 미국 증시가 완전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도 야, 한 2% 3% 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 분명 있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 환율이 조금 버텨주면서, 조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은 크게 빠졌거든요. 그와 다르게 한국은 조금 버티는 흐름을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중국에서 PMI가 공개가 되었는데 깜짝 서프라이즈라고 볼수 있겠죠. 5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호재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투자 심리를 바꿔놓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환율은 그렇게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1432원.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는 많이 빠졌죠. 1.8% 급락합니다. 미국 따라 크게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반면 상해와 항셍은 보합권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급락한 미국, 오늘은 0.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물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외국인 또 선물 매수하고요. 그리고 옵션, 콜옵션 또 매도를 했지만, 그런데 풋옵션을 진짜 미친 듯이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의 풋옵션 매도량이 정말 심상치 않은데, 보통 풋옵션 매도는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베팅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이게 여기가 바닥이라는 신호가 될수 있을지,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 10월 초가 되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WCP, 기아, 삼성 SDI, 현대차, 고버스, LG엔솔, 코스닥 레버리지, 네이버, 삼성전자우, SK바이오사이언스, SKIT, 그리고 외국인은 삼성전자, SK이닉스, 카카오, 포스코케미칼, 한국전력, SK텔레콤, 에코프로, 두산에너빌리티, LG화학, 코스닥 인버스, 금양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SK이닉스,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셀트리온, 네이버, 고려아연, 셀트리온헬스케어, S-OIL, 카카오를 매수합니다. 주일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우리나라는 휴장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휴장이고요.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중국이랑 홍콩이 휴장이며 OSP와 탑 머티리얼, 이 두 개 기업이 청약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 또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될지 말지 깔끔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가스 누출.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이틀 연속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바이오젠 치매 치료제 임상 성공에 오늘 또 좋은 흐름. 엔젠 바이오 상한가 도착, 한국파마 6% 상승, 툴젠 상한가 근처 도착, 그 다음에 소마젠 14% 상승. 참고로 툴젠은 유전자 가위 관련 미국 저촉 심사에서 유리한 고지라는 소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2.6% 상승, 젠큐릭스 13% 상승. 그리고 가스 누출 관련주가 오늘 좋았습니다. 노르트스트림,
게임 누출 추가 발견에 에너지 관련주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죠. 휴스틸 10% 상승, 세아 제강지주 3.7% 상승, 성광밴드 6% 상승, 태광 6% 상승, 그리고 파세코가 오늘 깜짝 상승을 해냈습니다. 11% 상승. 그나저나 파세코랑 가스 누출이랑 무슨 상관인가 봤더니 바로 석유 난로를 파세코가 판매를 하고 있죠. 올해 유럽향 석유 난로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50%나 증가한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없는 유럽 사람들이 겨울에 뭐라도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석유 난로를 사용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러시아산 금속을 제재할 수 있다, 이러한 소식에 사마 알미늄 6% 상승, 조일 알미늄 5% 상승. 도시가스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내일부터 인상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한 5천원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개성에너지 7% 상승, 경동도시가스 6% 상승. 반도체가 나름 좋았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부진하다, 이런 소식이 나왔지만 악재소로 받아들인 걸까요? SK하이닉스 2.8% 상승, DB하이텍 3% 상승. 물론 이렇게 올라도 전혀 티도 안 나지만 이러한 상승이 하나하나 모여서 바닥을 만든다고 볼 수 있겠죠. 꼭 여기가 바닥 근처였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아이폰 관련주가 나빴습니다.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애플의 목표 주가를 하향시켰다고 합니다. LG노트 0.5% 하락, BH 4% 하락. 대마 관련주가 오늘 좋았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중기부 장관이 대마 재배 특구를 찾아서 규모 확장 등 지원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오성 첨단 소재 상한가 도착, 메디콕스 20% 상승. 엔터주가 좋았습니다. YG엔터 4% 상승, 하이브 2% 상승. 경기 침체랑 엔터랑 전혀 관계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엔터랑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넷플릭스 콘텐츠 투자 지속 전망에 에이스토리 5% 상승, 레몬레인 3.8% 상승. 게임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사우디 국고펀드에서 게임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 이러한 소식에 데브시스터즈 9% 상승, W게임즈 3% 상승, NC소프트 3% 상승, 카카오게임즈 3% 상승. 카시어링 관련주인 소카 오랜만에 상승합니다. 2.8% 상승. 전 소카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인 일양약품 5% 큰일라, 바이오 섹터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코로나 치료제 허위 발표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YTN이 오늘 20% 상승합니다. 민영화 이슈의 상승. 산업펌프 관련주인 영풍정밀 9.6% 상승합니다. 수주장구 사상 최대 소식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두산 6.7% 상승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성장에 대한 기대감. 마지막으로 오늘 상장한 WCP 22%나 급락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공모가가 6만원인데 41,700원이니까 이게 이렇게 하락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죠. 혹시나 청약하신 여러분들은 환매 청구권 절대 잊지 마시고, 그리고 참고로 저 기리신 앞으로 3개월 동안 공모가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매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내일 영상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고요. 그러니 기분들 만약에 혹시나 매도하신다면 절대 그냥 매도하지 마시고 환매 청구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황 정리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달 진짜 지긋지긋했는데요. 어쨌든 내일부터 토, 일, 월 3일간 또 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주식은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소식이 있다면 또 깔끔하게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로 푹 쉬시고요. 진짜 9월달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